왔다, 가비. 또 왔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왔다. 가비. 겉 같은 가비 한 마리. 아, 준다. 아, 좋다. 왔다. 와, 크다, 이거. 야, 이거 제주도 아닙니다. 예.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궁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무녀오징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 시즌 무녀오징어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설명 없이 마산권에서 무녀오징어 낚시 재밌게 즐겨보겠습니다. 그렇지, 왔다. 나이스. 첫수 나오는데 시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첫수 나와주고 있습니다. 쭉쭉합니다. 어따 귀엽네. 마산권에서 첫수 시야는 크지 않지만 확인했습니다. 첫수는 놔줄게요. 훅. 또 왔어요. 왔어요. 이건 사이즈 좀 괜찮네요. 와, 시원하게 가져왔다. 아우, 작다. 작네요. 힘만 좋았네. 와, 그래, 시원하게 꽉 안고 왔어요. 두 번째 무녀오징어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삐네요. 아, 좀 전에 근데 입질이 진짜 시원했어요. 왔다. 그렇지. 오, 차는데, 오늘. 에이, 별로 안 크네. 아, 그래도 조금씩 커지고 있네요. 밤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뛰어가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지. 와, 몇 번 꼬신 거. 아, 하나 쬐깨나다. 진짜 쬐깨난 게 계속 건드렸는 거네. 와, 첩수 하나 달린다. 간다. 손 하나 잡고 왔네요. 아, 몇 번을 때리네, 몇 번을 때려. 아, 바닥이가. 아, 와이라는데. 주세요. 아, 뜯기다 많어. 문어가, 이거. 문어가. 문어다. 와, 문어다. 쓰레기가, 문어가. 문어는 억수로 큰데. 와, 문어다! 헬님! 와, 뜯었다! 와사! 와사! 와! 나이스! 뜯었어! 뭐, 끈적 땡기는데, 와. 키로 가까이 되겠는데요? 키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사이즈 좋네요. 좋습니다. 와, 제대로 뜯었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문어 맞네요. 이야, 이쁜 문순이 한 마리. 좋습니다. 아니, 처음에 뭔가 애기 팁이 꾹 빨리더라고. 뭔가 땡기는데 바닥인가 했는데 뭔가 드드드 끈적하게 그 많이 느껴본 느낌이야. 땡기니까 쭉 뽑히더라고요. 와, 근데 무게감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지. 아! 다시 물어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 그렇지. 오케이. 왔다. 왔다. 우, 다시 꼬셨어. 오, 가비다. 나 든다. 가비. 와후. 우왕가비. 와, 가비 사이즈 좋은 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 진짜 찐이네. 겉같은 가비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아, 좋다. 오늘 문어, 무녀오징어, 가비까지. 아, 지그집니다. 야, 얘는 진짜 크다. 제주가 같다.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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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봐. 오늘 왕문어의 왕갑이, 어 좋네. 꿋꿋합니다. 네. 오늘 문어도 800고요. 어, 요 갑오징어도 씨알 크고요. 문의어지고만 이제 무급 한 마리 잡으면 끝나는데. 가비채비로 바꿔볼까? 문의는 뭐 잡을 만큼 잡았고. 자, 채비 이렇게 가비채비로 단차 한 10cm 정도 주고 한번 운영해 볼게요. 뽕돌 7호고요. 여기는 디오디오 시림프 2.2 제브라 핑크입니다.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왔다 가비. 우후. 아우, 이건 좀 작네요. 이건 좀 작은데 썩났어요. 지금 썩났어요. 바로 넣을게요. 바로 발 앞에 있네. 발 앞에. 요 앞에 있네. 요 앞에. 멀리 안 있어. 또 왔다. 와, 이 가비 파시가 왜 자꾸. 와우, 맞네 가비. 와우. 자, 쏠까봐 바로 넣을게요 얘는. 어우, 사이즈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야씨, 요 발 앞에 있다. 발 앞에. 멀리 안 있어요. 진짜 연한 앞에 있어요. 많다 많다. 어, 문의하러 왔다가 생긴 일. 입질은 바닥에서 지금 살짝 들고 있으면 툭 하고 건드려요. 툭 하다가 어, 한 번 더 확인해주면 꾹 뒤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입질로 전달이 되는데, 어, 확실하게 입질은 전달이 돼요. 왔다. 그렇지. 오케이. 오, 씨알 된다, 이거는. 와, 씨알 좋다, 씨알 좋다. 와, 옥수 큰다. 와, 이거는 괜찮은데. 우와. 와, 또가비. 오, 이건 씨알 좀 괜찮네요. 어, 처음에 잡은 건 더 컸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기가 막힙니다. 와우. 우후, 와, 요 씨알 좋네요. 요런 거 잡아야지. 바닥에서 살 들고 있으면 툭 이래요. 자, 또 건드렸어요. 발 앞에서 물어요. 그냥 발 앞에서. 수심도 생각보다 연한인데 그렇게 얕지도 않고 어느 정도 랜딩할 시간도 있고 해서 손맛도 있고 재밌네요. 내가 봤을 때 베이트로 끝보기 하면 더 많이 잡을. 왔다 왔다. 와, 크다 이거도. 와, 좋다. 와, 좋은데요. 우와, 그 육수 크다. 우와. 우와. 우와, 갑순이. 우와. 우와, 방패다, 방패. 야, 이거 제주도 아닙니다. 예. 이거 내만이에요. 와, 씨알 봐라. 봉갑이도 아니고, 와. 빵빵하네요. 와, 봐봐요. 꽉 찬다, 꽉, 손에. 입질 진짜 시원하네요. 야, 이거 기가 막히는데. 아, 난 이거 10마리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무늬도 좋은데요. 와, 이 갑이 이 정도 사이즈면 가을갑이가, 와, 베이트로 끝보기 하면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피닝이 조금 이 간도는 좋은데 조금 둔한 맛이 있거든요. 초리 팁이 8:2가 아니고 9:1이 돼야 돼. 그럼 바로 까딱하면 채면 되는데 조금 늦어요 손에 전달되는 게. 지금 보면 초리가 딱 들어가면서 손에 딱 느낌 오거든요. 한 번만 더 흘리면 다시 한번 흘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나이스. 한번 흘리고 정리할 겁니다.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으로 결기 한번 흘리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싸, 한 번 더. 보너스 시간. 그렇지 맞지 있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야는 회전 회오리인데 얘는 좀 위험한데. 오케이. 아, 조금 작긴 한데 얘도 사이즈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갑수. 아, 여기 가비존인데, 가비존인데 반응 안 하면 지금 애기 컬러가 안 맞다는 건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애기 한 번만 딱 바꿔서 넣어볼게요. 버저비터인지 비저버터인지 한번 하고 가자. 안 문다 안 문다. 나에게 한 번의 캐스팅이 남았다. 분명 있는데. 아, 하이, 요거는 왔는데. 있어요, 있어요. 갑이 있어. 근데 아까처럼 시원하게 툭툭 올라타 주질 않네. 그렇지. 버저비터. 나이스.
와, 이건 테스트 얘긴데. 와, 시야 괜찮다. 자, 아, 버저비터 한 마리 합니다. 와, 요 가비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비가 이래 잘 나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핸드폰들은 정리하시면 회수하겠습니다. 입니다. 내랑 똑같이 생겼네. 제가 한 구도 잡으면 지퍼백 큰 거 다 드릴 테니까 저기 고기 담아가지고. 5분. 오늘 요 마산권 무녀지어 낚시 즐겨봤지만 결과는 무녀지어 낚시 와서 오늘 가비 풍년을 만났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오늘도 정말 재밌게 놀다가 들어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